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전은 126명, 충남은 133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동구의 요양원 두 곳에서 24명, 서구 요양병원에서 13명, 중구 요양병원 두 곳에서 8명이 추가돼 요양병원과 요양원발 누적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184명으로 늘었으며 중학교 운동부에서 10명, 119 안전센터에서도 8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의 1일 발생자 수가 126명에 달했는데 현재 중환자실의 28개 병상은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제 158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충남에서는 어제 151명의 감염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산의 초등학교에서 9명, 어린이집에서 13명이 발생한 데 이어 당진에선 목욕탕과 관련해 누적 34명이 감염됐습니다. 드론은 4차 산업의 총화로 꼽히는데요. 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홍성군 충남 드론항공고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 실종 어르신부터 잃어버린 동물까지 찾아주며 맹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숲으로 달아난 산양 38마리를 찾아 아침부터 드론항공고 교사와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 작전회의. 쭉 부분에 나무가 보이잖아. 이 나무 밑에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찾아보는 거야. 드론을 멀리 산속으로 투입하면서 수색이 본격화되고 주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숨은 산양의 흔적을 따라 드론 카메라로 범위를 좁혀가기를 한 시간. 마침내 길 잃은 양들을 찾았습니다. 두 차례 수색 끝에 한 마리를 뺀 37마리의 위치를 확인한 겁니다. 수백만 원이 필요한 드론 수색 업체까지 알아봤던 농장 주인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산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행이네요. 예, 마음이 놓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두 달 전에는 실종 할아버지를 찾아내는 등 구조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로 어르신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이게 지금 뿌듯하고 생각합니다. 충남 드론항공고는 지난해 홍성 광천 제1고등학교가 교명을 변경한 곳으로 드론테크와 드론비즈 등 두 개의 전문 과정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 학교는 조종부터 정비, 공간 정보 구축 등 드론 전 분야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고 특히 현장 경험까지 챙길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실무 현장 나오게 된 거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뭐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점점 많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 갖고 드론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로서의 활약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의 반경 500m 이내에는 6개의 닭 농장이 자리하고 있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산란계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요즘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해마다 열리던 김장 봉사 행사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렸는데 보다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어렵게 봉사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천안 적십자사 회원들이 김장 나눔 행사를 갖고 13톤의 김치를 버무려 1,300가구에 10kg씩 전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배추값이 70% 이상 급등한 데다 재료값도 줄줄이 올라 김장 봉사 예산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적십자사 측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모은 예산과 시비 지원 등으로 6천여만 원을 마련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김장 봉사에 나섰습니다. 모든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다 줄이고 여기에 모든 예산을 다 부어서 그 불우이웃과 독거노인들에게 이 김장을 다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천안 문성동의 자생단체 회원들은 예산이 부족해 해마다 열던 김장 봉사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특성상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비롯해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가구가 너무 많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원체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독거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뭐 회비라도 모든 걸 걷어서라도 한다고 해갖고 준비를 했어요. 생각보다 또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배추 가격이 폭등하고 쪽파와 새우젓 등 재료값 급등에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사 단체들의 김장 행사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충남 지역 곳곳에서 해마다 열리던 김장 봉사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독거노인을 비롯해 불우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긴급 예산 3천만 원을 투입해 김장 봉사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마다 김장 봉사 취소로 인한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서구와 관내 유통기업인 주식회사 두드림은 오늘 가서원동에서 저소득 가정에 연탄 3,000장을 배달하고 이불과 전기장판 등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 공무원 노조도 따뜻한 대전 만들기 봉사활동에 나서 중국 부사동 일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25가구에 연탄과 쌀, 난방유를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다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피고인의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기대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1.7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1.68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1.96명과 비교해 0.32명이나 줄었습니다. 기대 자녀 수는 출생아 수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더한 것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2만 2,600명으로 2년 새 14% 늘었고 의료기관 내원 일수도 연간 8일에서 8.4일로 증가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가운데는 20, 30대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분석과 심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수명, 즉 출생 이후 생존하는 평균 횟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2020년 기대수명은 2017년 82.9세보다 0.6세 증가한 83.5세로 남자가 80.7세, 여자가 86.4세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의 기대수명은 83.2세로 남자가 80.1세, 여자 86.3세였고 세종은 남자 82.3세, 여자 86.6세 등 84.4세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기대수명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의 취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